이렇게 약간 해가 질 때쯤의 구름이나 아니면 해가 뜰 때쯤의 구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고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고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로 해야겠다. 지금까지 릴리즈 한 곡은 네 곡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며칠 후에 이제 지금 무료로 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곡의 마지막 곡이 며칠 후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고 천천히 이제 앨범을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앨범에서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들을 정리하는 개념의 앨범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곡 정도 지금 아직 공개 안 한 몇 곡 정도가 더 수록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영감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받게 되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뭐 길을 걷다가 영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때 느껴지는 감정들에 좀 충실하게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 감정이나 혹은 느꼈던 영감들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기록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서 빌드업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요. Tell me that you remember this feeling. Oh no, it took so long, baby. And now it's time.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간단한 예로는 이제 슬로우 모션이라는 곡 같은 경우는 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DM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팬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하기 전에 제 앨범을 계획하려고 하기 전에. 사실 음악을 그만하는 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시기에 팬 여러분들의 DM을 보고 뭐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뭐 그런 이제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끼고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팬 여러분들께 편지의 느낌으로 이제 곡을 작업했던 곡이 이제 슬로우 모션이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하나의 words 그러니까 단어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력을 붙여나가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더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트루먼털이 이제 트랙이거든요. 근데 트랙의 사운드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곡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멜로디나 아니면은 인스트루먼털 그러니까 사운드가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보통 많고요. 가사를 먼저 쓰고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먼저 표현을 하고 그것과 어울리는 느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가사에 써내려가는 편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에 온 거는 팬 여러분들께 프리로 공개하려고 했던 마지막 곡까지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공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휴식차 이제 말레이시아에 들려서 영감도 얻고 또 다른 자극을 좀 받기 위해서 휴식차 이제 제 친구들과 말레이시아에 들렸고요. 앞으로 며칠간은 조금 더 여행을 할 거고 다음에는 또 다른 국가를 가서 또 여행을 좀 하면서 영감을 받을 생각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말레이시아에서 공연을 하거나 혹은 뭐 팬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쯤 I can't sleep 남겨진 건 her voice man 계속되는 밤 끝나지 않는 악몽이 덮쳐 매일 사실 굉장히 어려서부터 음악을 해왔고 뭔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음악 외적으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뭔가 그래도 뭔가 표출내는 일 쪽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실 뮤지션 말고는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Make things complicated. Says I'm the only one being stranger. Please can someone change his tone? 사실 멤버들은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자주 얼굴 보고 하다 보니까 막 그 멤버들을 보고 싶다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고요. 자주 보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걸 함께 느끼고. 같이 힘들고 같이 즐겁고 했던 시기의 기억들은 굉장히 많이 남죠. 시간 속에 파묻힌 게 몇 년쯤 But I won't forget about it miss you Sometimes I still care 제 음악의 색깔이 너무 밝거나 아니면 너무 어둡거나 한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이 치우쳐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해가 질 때쯤의 구름이나 해가 뜰 때쯤의 구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고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고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로 해야겠다.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어느 곳에나 이제 구름이라는 건 존재하고 팬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에도 뭔가 항상 내 음악이 어디쯤에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서 클라우드라고 확신하고 짓게 되었다. 다른 장르인 곡도 있죠. 당연히 있고요. 여러 가지 장르적인 시도를 하지만 어떤 분위기나 혹은 장르적으로 좀 변환이 있어도 그게 결국 제 색깔이고 제 음악이더라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때그때 그 작품에 제가 담고 싶은 감정이나 메시지는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썼던 곡은 슬로우 모션이란 곡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며칠 후에 공개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 뭐 지금 곡 말고 다음에 나갈 Question이라는 곡의 타이틀이 있는데 그 곡도 러브송이고 팬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라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 곁에 더 다가오게 그를 Cause I know what you want 아마 넌 바란 건 never 탑독에서 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 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제 작품들을 쉽게 들려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팬 여러분들과 더 다이렉트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 작품들을 가감없이 팬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고 싶으면 보여드릴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 감정, 공감하고 싶은 것들을 작품에 많이 담아내고 싶으니까 예전처럼,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찾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use I'm in a like a siren. If you come close to me.